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내일 시장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보합권 수준에서 선방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대 시장의 수급 흐름을 우리가 네.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수급 화면을 좀 깨어놨는데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서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장을 지내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개별주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움직인 그쵸.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수급은 코스피 쪽이 조금 나은 모습.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결국 지금 외국인과 기관, 즉 메이저 주체들의 큰 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조금씩이라도 이 관심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네. 됐다라고 하면 이들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수는 여기서 잘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물 시장,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은 굉장히 얕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물 시장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지수를 여기서 밑으로 밀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저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장세가 조금은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다라는 것은 반도체 쪽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반도체 중소형 개별주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매수를 해서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 오늘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세를 좀 시그널을 네네. 줬어요. 이쪽 시그널을 보시면서 이번 한 주는 좀 쫓아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수급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한 팀으로 묶을 수가 있고 네. 그 외의 섹터 있죠.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네. 바이오라든지 이쪽을 또 한 팀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수급의 시속게임 양상이 계속해서 그러게요. 이제 빠르게 나타날 네. 수가 있어서 눈치를 우리가 조금 빨리 채서 수급이 이동을 할 때 좀 따르게 붙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의 양상을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하는 상황에서 그 외 테마들로 빠르게 좀 수급이 돌면서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말씀 안 드린 네.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히든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 섹터를 한번 예. 저는 이번 주에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좀 뽑아봤어요. 네. 일단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크니컬한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철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은 이슈를 붙여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 시크니컬 관련한 기업의 대표적인 이제 건설기계 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 따른 공장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또 장 맞추고 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 혹은 중동의 네옴시티 이러한 인프라 투자 관련한 뉴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그동안은 좀 많이 해왔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가장 1차원적인 것은 결국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저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테마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기업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을 내오면서 주가를 상승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시세도 2분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초반에 지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구간에 오늘처럼 좋은 뉴스와 함께 좋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종목별로 시간차와 어느 정도의 상승 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업종을 좀 봐야 된다. 실적이 일단은 뭐 잘 나오고 있었고 네. 실적이 나올 때마다 한번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우리의 관심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건설기계 한번 저희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도 네. 시세도 잘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 그럼 시초가에 어떤 종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HD 현대건설기계를 만약에 네. 건설기계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만약 네. 음봉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람코 회장이 방문해서 H현대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현대는 중동 쪽과 굉장히 예전부터 좀 긴밀한 연락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적인 테마를 좀 붙일 수 있는 게 오늘 오전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쪽이 히토르 관련주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토르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아니 HD 현대건설기계가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광물, 광산을 캐는데 네, 포크레인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건설이 테마적인 부분에 네옴시티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광물, 광산 테마도 붙여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굵직한 종목을 테마로만 본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미국발 혹은 유럽발에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저는 높게 잡을 수 있어서 충분히 테마와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 볼 수 있는 현대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HD 현대건설 다른 종목분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기계 관련 꼭 건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히토류 채굴을 할 때도 필요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렇죠.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함께 또 엮일 수가 있으니까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네. 오늘 좀 많이 떴습니다. 네. 현대건설 9%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종가보다 윗가격이라면 크게 메리트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만약 내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9시에서 9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오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77,500원대 위에 있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만약 그 이후에 이제 뭐 지수의 변동성이라든지 중화권 정시 출발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77,5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날 종가까지 천천히 사모아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크니컬한 기업 같은 경우 한번 자금이 묶이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네, 묶일 수밖에 없는 추매도 못하고 네.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네. 보니 손절가는 제가 7만 원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추세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우상향 곡선을 이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9만 3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1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사실 건설기계 하면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죠. HD 현대건설과 두산밥켓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두산밥켓 쪽은 미국의 IRA 법안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발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네옴시티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를 내일 시초가에 지금 오늘 종가보다 좀 내려갈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